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비타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뭐를 알았냐면 임산부들한테 멀티비타민, 프리네이탈 비타민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른 데서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 소비즈라는 데 가서 받아왔고, 여기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서 이제 임신 중이다. 혹시 프리네이탈 비타민 있냐? 공짜로 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약사분이 있다 주겠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이런 통에 약을 주거든요. 저도 아직 안 까봤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까보려고 해요. 푸쉬 앤 리프트. 아, 여기 이렇게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이 뚜껑을 열어주라고 써있네요. 생각보다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약간 그 냄새 날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먹던 약이에요. 이게 원래 먹던 프리네이탈 비타민인데 성분표를 잠깐 볼까요? 성분표를 그리고 한번 안에 내용물도 해서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뭐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이게 공짜로 받아온 거고 이게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아서 현재 먹고 있는 게 얼마 안 남아서 가서 이제 얘기하고 받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걸 받으면서 혹시 임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임기 여성이면 가서 얘기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신 분들은 가셔서 얘기하셔서 임신, 특히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 임신이 아니셔도 받을 수 있어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갔어요. 파머시에 이제 약국에 갔고 약국에 가서 나 프리네이탈 바이타민 필요해 이러니까 알버타 헬스케어 카드를 보여달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알버타 케어 헬스케어 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이게 한 달치씩 이 병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큰 통에 있는 거를 이 작은 통에 옮겨주고 한달 지나면 이제 가가지고 또 이거를 채워달라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버타 헬스케어 카드 지참하시면 되고 서류 같은 걸 줘요. 혹시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픽업을 할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럴 거다 하면 거기 그 사람 이름이랑 이런 걸 미리 남겨주면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거를 수령할 수도 있고요. 보통 5일 전부터 가서 미리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미리 알았으면 임신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엽산 이런 거 따로 사지 않고 그냥 여기 가가지고 받았을 텐데 그래서 임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가셔서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혜택인 것 같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